멋진 방송 쿨리 TV가 네. 아주 개그를 하면서 저희의 멋진 라이브 섹시 쇼의 첫 방이 시작됐습니다. 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아 이름은요 정찬우예요. 아 저는요 아주 멋지게 진행할 거고요. 네. 아 이름은 정성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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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카메라가 왔나 보군요. 네. 김태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니 아니 얘라 너무 많이 치면 저희가 여기 익숙치 않아요. 그래. 그리고 네. 굉장히 이렇게 하면 짠 듯해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박수. 진짜로.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것은 네. 저희 인기에 버금가는 박수만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박수가 나오면 저희는 어색해. 네. 그러면 박수가 안 나와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 서태지! 다 나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자, 자, 어쨌든 아, 저희가 이제 멋진 방송을 했는데 이 섹시쇼를 진행할 예. 저희 섹시한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친구들이죠? 8명의 친구입니다. 네, 그 전에 8명의 섹시 스타인데 네, 그럼요. 그 전에 뭐가 네. 있나요? 저희 지금 이 라이브 섹시쇼는 네. 우리 코미 TV 채널에서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37번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집에서 TV가 없어서 네. 또는 컴퓨터 모니터로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www.comedycenter.co.kr과 네. www.crazyo.com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One more time! www.comedycenter.co.kr www.comedy.com입니다. 뭐, 그랬죠. crazyo.com입니다. 아, 어쨌든 말이죠. 네. 아까 뭐, 여기서 뭐, 잠깐 말을 못 준 건 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네. 저희를 같이 이끌어갈 네. 섹시 군단이 있습니다. 섹시 쇼의 섹시 군단. 8명의 섹시 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섹시 걸! Yeah! Yeah! 섹시걸들과 함께 정통 성인 버라이어티 인터랙티브 코미디 쇼! 좋습니다. 네. 지금 어느 요 구석인가요? 지금 그 19살 네. 이하는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네. 방송인데 사실 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주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네.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과 함께 쌍방향 TV의 최초! 자, 지금부터 코미디 TV 라이브 섹시 쇼 출발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 멋진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맞죠? 대단한 순서입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네. 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찬찬, 찬찬. 죄송해요. 네. 자, 네. 저희가 첫 번째 할 이 멋진 쇼의 제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이번에 소개할 순서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한 코너예요.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죠? 확인했어요. 어느 나라요? 네? 어느 나라? 몽고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 아주 색다른 코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V와 라디오의 멋진 만남. 아, 오늘의 멋진 DJ를 소개합니다. 자, DJ쇼의 주인공, 이혜영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네. 저희 라이브 섹시쇼 네. 첫 방에 오신 제일 첫 번째 손님이세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먼저 뭐 저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코너는 DJ이신 예영 씨께서 네. 직접 DJ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TV 라디오와 첫... TV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예영 씨 현재 라디오 진행하고 계시죠? 네. 소개해 TBS 주시죠. 저기 정오에부터 2시간 하는 네. 뭐죠? 예영의 가요광장. 프로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니. 혹시 본인 프로 아니에요? 아무튼 이영 씨 가요광장 좀 진행하신 지는? 네, 6개월 좀 좀 안 됐어요. 저희도 그게 뭐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마.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저희도 이혜영 씨랑 같이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정말 말재간도 좋으시고,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일단 다리가 이쁘시고 네. 다리가 좋아요. 이게 다 다리예요. 이야. 야 네. 다리 정말 기네요. 자, 이영 씨가 이제 다리 절만 짧네요. 아, 네. 자, 그런 식으로 MC를 무한 주는 방송은 공중파가 사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니, 이제 근데 이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예, 정성환 씨가 사실 여기서부터가 다리고요.
여기 위는? 여기가 엉덩이에요. 여기 위가 전부 다 목이에요. 잘 모르시는데 목젖이 두 개 있어요. 아, 네. 아, 저는 에어리언이에요. 자, 아무튼 네. 이제 저희가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네. DJ쇼인데 TV와 라디오의 멋진 만남. 네. 오늘 이혜영 씨가 라디오 DJ가 되어서 네. TV에서 DJ쇼를 하게 될 텐데 네. 먼저 프로그램의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아, 저요. 정했어요. 뭐래요? 유왕이면 섹시한 걸로 정했었겠죠. 캡숑 섹시한 밤. 캡숑! 야, 캡숑 섹시한 밤. 캡숑 섹시한 밤. 자, 그럼 그쪽부터 캡숑 섹시한 밤의 DJ 이혜영 씨를 모시고 지금부터 멋진 라디오를 한번 TV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를 크게 외치면 자리에 앉도록 하죠. 네, 캡숑 섹시한 밤! 예! DJ 이혜영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최대 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여러분들의 섹시한 느낌이 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섹시하려고 노력하시는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컬트 삼총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영 씨. 네. 아니, 라디오인데 왜 코디라고 왔어요? 저는 원래 평소에 이렇습니다. 야, 그 모자는 말이죠. 네. 제가 볼 때 얼룩말 한 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 표범입니다. 그리고 제가 DJ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씀하시면 미안해요. 안 됩니다. 귀걸이 크네요. 생방송 중이니까요. 자, 저 캡숑숑 네. 섹시한 밤의 네. 첫 회 초대 되신 우리 초대 손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이토록 캡숑인 방송은 처음이에요. 네. DJ 자체가 얼룩말 한 마리를 잡아서 모자 쓰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송 사고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이 캡숑 섹시한 밤에 첫 번째 코너를 저희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코너 이름을 정해왔습니다. 자, 김태균 씨, 멋진 코너 이름 하나 생각해 주십시오. 저요? 캡숑 네. 섹시한 밤에 하나씩 해보죠. 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면 그 캡숑을 좀 섞어서 네. 캡숑 우울한 밤. 왜냐면 저희를 보면 좀 우울하실 것 같아서요. 섹시하진 않으시네. 근데 왜 첫 회부터 이렇게 재미없으신 분들을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요. 이 세 분들을 모시고 오늘 한 순서는요. 재미있는 제목 정하자니까요. 제가 DJ거든요. DJ, DJ. 코너 제목. 예. 네. 이제 코너 제목을 정해야 되거든요. 자, 코너 제목 정해 주세요. 하나 해 주세요. 저는 불 끈 힘 솟는 밤에. 자, 캡숑 섹시한 밤의 코너 불 끈 힘이 솟는 밤. 힘이 아니 솟는 나는 얘기도 밤. 안 했거든요. 하나씩 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한 해보세요 그러면. 캡숑 벌렁거리는 내 가슴을 안고. 당신 진짜 엄한 거 아니야? 왜 왜? 아니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자, 김태균 씨는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그 야들야들한 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캡숑 야들거리는 밤.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영 씨가. 네, 캡숑 섹시한 밤의 코너 이름은 캡숑 야들야들한 밤으로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김태균 씨와 이영 씨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김태균 씨 제일 좋아요. 분명히 김태균 씨가 돈을 줬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앞에 얘기했던 두 개를 까먹으신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자, 하여튼 잘렸으니까 캡숑 야들야들한 네. 밤에 네.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저희는 코너가 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사연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건데 일단 사연을 읽어드리려면 사연이 와야겠죠? 아래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소 나가고 나가요. 있는데요. 네. 자, 빨리. 아직 안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팩스 3660-3861로 빨리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상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무슨 상품을 게스트가 소개합니까? 아니 원래 게스트가 상품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DJ로서 네. 요즘 새로운 뭐 코미디 쇼를 맡으셨다고 하는데 제목이 뭐죠? 광고 좀 하세요. 그 프로그램 나오지 마세요. 왜요? 우리한테 눌려버려요. 나오시면 그 프로 제목은요 예. 라이브 섹시 쇼고요 섹시 쇼 섹시 쇼고 저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MC를 맡았어요. 조만간 뭐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진행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요
콘서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 보죠? 그거 하면? 아, 콘서트보다는 못 벌지만. 근데요, 그 앨범을 내면 돈을 많이 버나 보죠? 네. 솔직히 저는요, 아직까지는 드라마 할 때가 더 많이 벌었어요. 두 분은요? 저희는 공연할 때가 많이 벌죠. 그렇지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쇼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TV를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쇼를 위해서 하게 됐군요. 네. 그럼요. MC, 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MC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참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소방차를 섭외했을 때요. 소방차 형님들이 우리는 안 한다. 우리 후배를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대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코너를 준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섹시하게 준비를 해오셨는지 네. 포즈를 포즈? 라디오에서? 예. 라디오에서 포즈가 있어요. 근데 왜 진짜로 진짜 가요광장 할 때는 말도 저한테 함부로 못 하시더니 아주 이 라디오에서는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요. 자, 포즈 하세요. 그래요. 이런 섹시한 거에, 포즈군요. 섹시한 그게? 포즈예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대기 씨. 오! 아, 참 세상에.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일어나면 안 섹시해져요. 자, 여기서 보셨듯이 다리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사연을 봐야 되는데요. 네. 사연 좀 간단. 아니, 우리 컴거를 봐야 돼요. 우리 중에서 지금 사연을 네. 받으신 분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사연 왔어요, 팩스가? 네. 엄마, 벌써 사연이 와버렸네요. 역시 예영 씨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입 주시고. 네, 얼마만큼 재미있는 사연이 왔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그 라디오 작가, 이 프로는 라디오 작가도 막 코디를 하고. 글쎄 말해요. 그럴까요? 자, 제일 다리가 기신 분부터 읽어주세요. 네, 정선아 씨 읽으세요. 네. 자, 다리 기신 분이랑 그 오는 시간도 아주 짧게 걸리는 거예요. 다리가 길지만 아주 잘생긴 분부터 읽으세요. 네. 정성아 씨 읽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부산이라예. 자, 부산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부산 대신동의 김태경 씨입니다. 김태균 씨요? 김태경 씨. 아, 김태경 씨. 네. 네. 자, 저는 컬트 삼총사를 무지무지 좋아하고 혜영 누나도 끔찍이도 좋아합니다. 얼마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네. 제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제 여동생은 지금 여대생입니다. 제 여동생은 멋으로 인생을 살아간 여자죠. 이른바 폼생 폼녀. 그런데 며칠 전 학교 수업이 9시에 있어서 일찍 나서는 길에 자꾸 배가 아프다면 배가 아프다며 집을 준 글씨도 못 읽어요. 아, 그러니까 예. 배가 아픈 건지 배구가 아픈 건지 네? 남들은 배구가 아픈 줄 안다고 지금. 배꼽이 아픈 건지. 네. 자꾸 배가 아프다면서 자꾸 배가 아프다면서 네? 집을 나선 겁니다. 학교 가는 길에 버스를 갈아타는데 배가 아프더랍니다. 급한 마음에 내려서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은 그날따라 없고 급한 마음에 집에 가야겠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니 집에 가서 을 쌀 수 있다는 안도감에 그냥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뭔데요? 덩을 쌀 수 있다는 안도감에 그만 그게 뭐예요? 똥이요! 전 몰라요. 그런 단어가 있나요? 예, 있어요. 예, DDONG라고. 예. 동이, 동을 쌀 수 있다는 안도감에 그만 택시 안에서. 첫 사연부터 이런 게 올라왔어요. 첫 사연부터. 이거 완전 우리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택시 안에서 그만 항문이 열리고 만 겁니다. 택시 안에서 똥을 싼 거죠. 그래서요. 집에 울면서 들어오는 제 여동생. 네. 저희 어머니와 저는 놀라 무슨 일인가 했고 제 예쁜 여동생, 멋밖에 모르는 여동생. 그날따라 곱게 화장을 하고 연한 연두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왜 그래요? 사례가 걸려. 사례가 걸려. 예쁜 여동생이 집에 울면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 엄마, 나 똥 쌌어. 야, 대신동에서는 김태경 씨였습니다. 네. 사연도 참 주인을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연도 주인을 찾아간다고.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인가요? 참고로 말해줄 건요, 정선아 씨는 그럴 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상체가 길어서 장이 길어요.
자, 이거 다음 이거 누가 할까요, 다음에? 다음에는 요 결혼 안 하신 분 읽어 주세요. 어, 네. 김태균 씨. 네. 제가 나한테 안 했다고 해놓고서. 왜 그래요? 했군요. 저 결혼했어요. 나한테 둘이 있을 때 안 했다고 해놓고서. 진짜로요? 이 사람이 정말 바보구나. 김태균 씨 하세요. 자, 네. 김태균 씨. 결혼 안 했습니다, 저는. 일산 백석동에 사시는 김선영 씨. 김선영 씨. 제가 보내주신 거예요. 이번 올림픽을 보고 느낀 점을 보냅니다. 아, 올림픽을 보고. 자, 이른바 시드니를 통해 바뀐 야구 룰. 룰. 룰의, 룰의 스펠링은? R-U-L-E. 액센트는 U에 있습니다. 룰. 이렇게 되겠죠. 자, 시드니를 통해 바뀐 야구 룰입니다. 1번. 1루 태그아웃은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할 경기할 때, 네, 그걸 세이브로 인정을 해서. 맞아요. 맞아요. 자, 2번. 3루도 1루처럼 지나가도 안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미국과의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죠. 홈에서는 공 없어도 진루 방해해도 안 된다. 그렇죠. 그 미국과의 경기예요. 미국전이지. 야구는 그날 심판의 컨디션에 의해 좌우된다. 네, 이것도 네. 미국전이죠. 다 네. 미국이네요. 결론은 5번이 있네요. 네, 미국과 야구에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도 빨리 이루를 받아들여 다음 그리스 올림픽에 꼭 메달을 땄습니다. 아, 네. 뭐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빨리 하라 그래갖고 예. 이 사연은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예. 짧게 하나만 주세요. 짧게 하세요. 예. 목동에 사는 홍태선입니다. 예. 어느 날 우연히 서점을 들렀다. 거기서 빠꼼이 무슨 책 하나에 눈에 띄었다. 이렇게 써 있었다. 이것이 뭐뭐 털이다. 뭐뭐 부분만을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분을 벗겼습니다. 야, 무슨 털일까요? 이것은 디지털이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짧지만 막판에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야, 자, 이제 뭐 어떤 분이 1등했는지 불러주셔야 돼요. 네, 저는요 지금 마지막 읽었던 디지털이다. 엄마 나 똥 쌌어 이거. 아무래도 아니 왜냐면요 이 밤은 더티한 밤이 아니라 섹시한 밤이에요. 섹시한 밤. 털이 섹시하죠. 섹시하면서도 정말 안무 정말 그런 디지털이 딱 나올 줄은 그 꿈에도 몰랐. 이게 어쩜 돼지털일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잘못 읽었을지도. 그 다음에 그 말 때문에 일이 안 시키 안 할래요. 아, 일이 안 한대요. 네. 내가 일인가? 아니요, 그냥 일이 하고요. 그리고 김태균 씨 사연 2위. 그렇지. 그리고 동은 3위. 왜냐면 그. 자, 1위 사연한테는요, 저희가 상품을 드리죠. 네,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품은 뭘 드리나요? 아, 네. 뭐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화장품 세트부터 식기 건조기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종합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네.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상품은 소정 씨가 배달해 드립니다. 자,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예, 클로징 멘트. 예, 예, 저기 오늘 첫 순서 뭐죠? 캡숑 야들야들한 밤. 첫 순서인 만큼 많은 실수도 있었고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캡숑 야들야들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야! 자, 일로 오세요. 야. 확실히 이혜영 씨가 이쪽으로 돼요. 네. 이혜영 씨가 말이죠. 네. DJ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여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쌈팍하고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역시 그 대본이 없어도 네.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DJ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이혜영 씨에 관한 집중 토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집중 토크는 저희가 네 가지 보기를 드리고 그중에 네티즌 여러분이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만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티즌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게 이혜영 씨 몸매 관리다. 자, 1번 몸매 관리가 궁금하다. 네. 네. 그다음 2번은 이혜영 씨의 사랑관. 사랑관. 네. 사랑관. 자, 3번 이혜영 씨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3번. 네. 그리고 4번은 사생활입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과연 어떤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네 가지 중에 네티즌 여러분들 하나를 많이 제일 많이 선택된 질문을 제가 골라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 질문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이혜영 씨가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잠깐만요.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www로 한번 더 알려 주세요. 그럴까? 자, 시작 한 번씩. 자, www.comedycenter.co.kr가 www.crazyo.com입니다. 네. 그랬죠? 자, 정찬호 씨. 혼자 해 봐요. 뭘요? www.comedycenter.com.co.kr www.crazyo.com. 자, 아무도 다 들렸어요.
자, 아무튼 제 질문으로 저희가 첫 번째 와주신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가장 까다로우세요? 저요? 아니요, 까다로운 거 없어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이혜영 씨 보추로 보니까 마지막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사생활. 그거 봐봐. 근데 여기 없는 이제 그 질문 들어오기 전에 사적인 질문 드리면 네. 앨범 낼 때가 행복하세요? 아니면 연기할 때가 행복하세요? 그거는 뭐 뭐라고 딱 말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 코미디 할 때가 행복하세요? 아니면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를 때가 행복하세요. 노래 부를 때 좋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 할 때는 그게 최고로 좋고요. 이거 할 때는 이게 최고로 좋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네트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주고 계신데 네. 자, 우리 누구한테 확인해볼까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컴걸. 자, 컴걸한테 확인해보죠. 네. 자, 컴걸. 네. 자, 준비됐나요? 몇 번 질문이 가장 많나요, 컴걸? 뭐니 뭐니 해도 사랑 얘기 아닐까요? 사랑 얘기. 사랑 얘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죠, 동평가요? 지금 그래퍼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자, 뒤에 있죠? 네. 2번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이고 네. 사랑에 또 이렇게 그 불끈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랑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지금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랑에 관해서 토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와 지금부터 이름을 바꿉니다. 네. 저희는 질문 삼총사. 네. 자, 김태우 씨 첫 번째 집중 토크. 느닷없이 질문 삼총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지금 이혜영 씨가 네. 사귀고 계시는 분이 엘모 군이에요. 엘모 군인데 혹시 지금 누군가요, 엘모 군이? 혹시 이용렬 씨 아니에요? 아니면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셨던 이봉주 씨 아니에요? 네. 네. 아무튼 엘모 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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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모 군인데. 아, 근데 그 엘모 군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연예인끼리 이렇게 사귀게 되면은 뭔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데 그럼 그 엘모 군한테 아양을 많이 떨 거 아니에요. 그때 엘모 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기 전혀 애교를 안 떨어요. 전혀? 예, 저는 애교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래요? 예, 내숭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애교도 안 부리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상민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용렬 씨 아니었어요? 아니 이봉주 씨냐 라는데. 난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어. 아, 난 이렇게 눈 이렇게 감고 이봉주 씨냐 라는데. 아니 농구 선수 이상민 씨도 있고. 또 가수 이상민 맞아요. 뭐 저 가리봉동 이상민 씨도 그러니까, 있고 많이 있어요. 맞아. 네. 그랬는데 그분한테 어떤 MC 분이 물어본 걸 TV에서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네. 앉아서 이영 씨가 삐지거나 화나거나 이럴 때는 이영 씨를 어떻게 풀어주나요? 그랬어요. 네. 이상민 씨가 그 이영 씨는 딱 두 가지 감정밖에 없다. 기쁜 거와 슬픈 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뭐 기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애교도 따로 부리는 게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제 생활이 그냥 애교스럽대요. 보면은 정말 이혜영 씨가 굉장히 성격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같이 진행해 보면 예. 커피도 이렇게 갖다 주고 밥도 피자 먹다가 이렇게 흘린 거 먹으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털털하면서도 예. 이렇게 소탈하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은 분이에요. 만나면 엘모 군이 그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겠네요. 그냥 마냥 좋으시기만 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거. 자, 두 번째 질문 제가 네. 드릴게요. 자, 만약에 결혼하신다면 언제쯤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진짜 하고 싶을 때 할래요. 하고 지금 싶을 때?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엘모 군이 하자 그러지도 않나요? 예. 아, 그냥 둘이 마냥 좋은 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게 내가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이용렬 씨는 장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네. 정찬호 씨, 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굉장히 빨리 하라기 때문에 네. 질문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부터 빼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셋인데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이영 씨가 이 사랑에 대해서 결혼도 뭐 알아서 하시고 때 되면 하실 거고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살게요. 그렇습니다. 관심 안 갖고 네. 아무튼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엘모 군이 누군지 몰라도 이상민이라는 사실만은 그건 알겠습니다. 아마 아주 정확한 걸 알았네요. 아마 네. 랩을 하실 거예요. 와. 그럼 여기서 이영 씨를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영 씨들 건강하시고요. 만약에 예. 지금 생방송인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놀다 가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조기 앉아 있어요. 조기. 네. 안 가시면요. 네. 저희가 내일부터 빨리 하래요. 빨리. 알았어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밤 되시고요. 라이브 섹시 저기 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예, 이영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이 밤에
이렇게 네. 정신 없으시면서도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즐거운 여자를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존 공중파는 볼 수 없었던 네. 산만함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네. 이 시간 좀 등장할 만한 중요한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아주 네. 재미를 더해주는 분들입니다. 재미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꼭 미인으로 만들어드리는 두 분의 자매가 계십니다. 멋진 체조와 여러분 함께 하시죠. 갈매기 자매! 지금부터 특정 부위 강화 체조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는데 뒤에 계신 분들 너무 심심하잖아. 멀쭈하다. 그래, 멀쭈하게 같이 하는 걸로 어떻노? 좋다.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 예, 따라해 주시면 돼요. 오해하면 되는데. 잘 보고 따라해서. 오해야. 자, 그럼 언니야. 첫 번째 배워볼 동작부터 해봐라. 그래,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손바닥에 굳은살을 빼게 만드는 기다. 손바닥에 굳은살을 빼게 만든다고? 그래, 옛날에 그 보들보들한 손으로 볼펜 잡고 공부한다고 힘 빡 주머. 이 어째 되노? 뭐 뚝하게 누래 굳은살 매기지? 맞다! 그래, 그 굳은살이 손바닥 전체다 다 매기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그러면 버스 손잡이 잡아도 안 미끌리고 그래. 어디 넘어지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손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래, 21세기로 단단한 게 미인 아이가 맞나? 그래. 그럼 부터 가르치도 그래, 잘 봐라. 어? 자, 잘 보고 따라하십시오. 자, 와, 무섭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워킹을 두 번 가. 워킹을 두 번? 두 번 가서 이 오른 이 손바닥하고 왼 발바닥을 세게 쳐주고 정지. 쳐주고 정지? 오케이.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다. 뭔데? 손바닥이 강하겠나? 발바닥이 강하겠나? 아, 그야 발바닥이 강하지. 그자? 그러면 어디다가 또 힘을 줘야지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베겠노? 손바닥에다가? 그자? 손바닥에 온몸에 힘을 갖다 쳐줘야 된다. 알았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구령에 맞춰서 같이 해보자. 아. 자, 준비됐나? 됐다! 시끄러 땡! A, B, C, D, E, F, G, 어이! A, B, C, D, E, F, G, 어이! 언니야! 손가락 시뻘겋다! 그자! 미인되고 있는 기다! 그럼 언니야, 두 번째 동작은 뭔데? 두 번째 동작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 동작은 바로 다리를 동그랗게 휘어지게 만드는 기다! 다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준다고! 그렇지! 옛날에는 그 젓가락 매치로 쭈빗한 길다란 다리가 이뻤다 애가 이제는 미스 코리아도 동그랗게 흰 다리만 출전할 수 있다 애가 맞나? 그래. 그럼 21세기 미인은 이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라고? 그래, 이제 아까 예영 씨 봤지? 그 이제 그 다리는 이제 본다 안 무준다 맞나? 그래, 이제 휘진 다리만 보험에 들 수 있는 기라 아, 맞나? 그래. 그럼 동작 한번 언니야 해보자. 준비한 거 없나? 맞다, 나 준비한 게 있었다. 자, 봐라잉. 잘 봐야 된다. 자, 아주 아름다운 치마를 왜 네가 이상하네. 자, 옛날에는 다리 이렇게 쭉 뻗은 여자들 걸을 때 어째 그것도 너? 야, 느끼하게 하는 거지? 골뱅이 싫다. 골뱅이 싫지? 근데 다리가 휘지 뿜면 어땠느냐면 이 치마 폭하고 다리 폭하고 똑같아지 뿜는 기라. 진짜? 그래, 그럼 걸을 때 어째 그것도 너? 모델도 워킹을 일하는 기다. 섹시하다! 섹시하다! 그래, 바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당신도 어느 나라에서 왔어? 언니야, 잠깐 말고 벌떡 가리키고. 자, 잘 봐, 잘 보고 배워라. 응. 자, 먼저 주먹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주먹을죠? 뒤꿈치를 이렇게 붙이죠? 붙이고? 민정대만은 열심히 하세요. 자, 뒤꿈치 붙였지? 붙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주면서 앉아줘. 앉았다. 앉아줬다. 자연스럽게 이때. 다시 앉아봐봐. 앉았지? 근데 이때 주의할 점 있대. 뭔데?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자세를 오토바이. 확실히 잡아줘야 미인된대. 알았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이거 구령에 맞춰서 해보자. 자, 준비됐나? 됐다. 자, 시끄러. 땡.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언니야, 다리가 골드르르 걸린다. 괜히 미인되고 있는 기다. 맞나? 언니야, 요파야는 안 그래도 미인이거든. 뱃사랑은 미인이다, 애가. 그래. 근데 너 한 번 더 해볼게. 그래. 미인돼 있어. 내가 구령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자, 준비됐나? 됐다. 자, 시끄러. A, B, C, D, E, F, G, I, A, B, C, D, E, F, G, I, A, B, C, D, E, F, G. 잠깐만. 그냥 생긴 대로 잘 나가자. 안 되겠지? 알았다. 그래.
현이야,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럼 열심히. 음악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해보자. 자, 다 같이 해. 준비됐나? 됐다. 시간으로. 춤을 추면 미인 된다니까 따라해 보시고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조만간 기다리세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프로그램이 잘 나가니 처음부터 네. 이게 첫 방부터 이렇게 맞아요.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광고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공일 지나이 그럼 많이 왔어요. 그다음에 뭐 아이고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타고 막 지능을 맞아요. 다니는 011이나 016 각성해야 돼요. 네, 자 제발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들이 저희들이 찍은 CF는 언제 좀 틀어주려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냥 저기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이제 멋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네. 아주 섹시한 코너입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이름하여 얼레꼴레 아이스케이킹! 먼저 이거는 두 명이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MC를 먼저 뽑죠. 자, 저희들이 MC를 네. 어떻게 정하냐면 뭐 제비뽑기, 뭐 아니면 뭐 사다리 절대 네.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전통 주먹으로 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네.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네. 다른 걸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먹을 내긴 내는 거죠. 자, 함께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혹시 진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 안 내는 거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예, 안 내는 거 재밌는 거예요. 가위바 이런 기분인가? 나도 좋았다. 나도 안 했어요. 자, 한 번. 가위바위보. 자, 야, 졌어요, 졌어요. 아, 제가 MC. 단번에 졌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마치 짠 것 같지만 그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짜지 않았어요. 그럼 MC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MC한테 뭐 문제를 줄 우리 섹시맨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시맨. 고맙습니다. 자, 자, 이 얼레꼴레 그 아이스케키라는 코너는 저희가 그 네 분이 여기 보이시는 여기 그 카메라 좀 비춰주시죠. 여기 섹시 워먼 네 분이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분들이 문제를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이 경쟁하게 되는데 자 헬멧을 갖다 주시고 여기 헬멧을 쓰고 있다가. 먼저 우리 섹시걸 1번이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를 맞추신 분이 상대편의 머리에 쓰여진 헬멧의 부저를 누르면 거기 그 불이 먼저 깜빡입니다. 그분이 먼저 기회를 얻게 되고 문제를 맞추면 여기에 보이는 섹시걸의 여러분들이 선택해준 네티즌은 선택해준 한 명의 그 섹시걸의 치마가 올라가면서 거기 한 글자가 써 있습니다. 한 글자가 써 있는데 좋죠. MC는 그걸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 글자의 단어를 조합해서 사자의 그 정답에 조합된 단어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해봐야 될 텐데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해봐야 될 텐데 자, 빨리 쓰세요. 뭐 하세요? 아니, 안 갖다 줘서 그래요. 네, 얼른 쓰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자, 얼레꼴레 아이스케키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헬멧을 이렇게 작은 거 갖다 주고 이게 내 머리에 들어가요, 이게? 헬멧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 머리가 큰 거 아니야. 나 잘 들어가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되죠?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모자는 맞는데 턱이 안 들어가, 이렇게. 가능하네, 다. 자, 우리 정상아 씨부터 네. 가고. 맞춰서 네. 이게 올라간다면서요. 치마가 올라가요. 치마가 올라가고 네. 글자가 써있어, 거기. 자,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상아 씨. 뭐요?
각오. 각오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아, 그건 그래요. 각오요? 네. 어머, 정선 씨 정도는 못 물리치겠습니까? 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자 마주보시고, 마주보시고. 근데 자. 이게 잘 될려나 모르겠네, 머리가 쪼여서. 두 분이 마주보시고. 마주보라고요? 자, 오피티 앉으시고. 자, 마주시고. 이게 타이트해서 눌러놓으면 안 나온단 말이야. 자, 준비. 자, 앉으세요. 앉아야 돼요, 꼭? 네, 앉으세요. 아, 서서 하고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자, 아, 그럼 뭘 말이 많아, MC가 시킨 대로 하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멋진 걸, 첫 번째 멋진 걸께서 문제를 줍니다. 앉은 네. 분은 먼저 상대편의 부자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문제 주세요. 이 말은 달빛 속에서 태어나 달빛 속에서 노는 요정의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자 어디가 먼저 불렀어요? 이분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야? 아 진짜 이분이 먼저 불렀어요. 세일러문 정답인가요? 틀리셨습니다. 틀리셨어요. 저 잠깐만 기회 있어요. 기회 있어요. 한 번 더 듣고 갈래요. 자 문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문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오늘날에는 네. 매력이 풍부한 유혹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외래어입니다. 네. 특히 김혜수와 같이 건강미 있는 여성을 이것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몰라요? 내가 맞출 게인데 그거 아니니까 네. 그러죠. 아, 이거 뭐 답을 얘기해 주세요. 문제, 자, 답, 제가요. 정답. 글래머. 글래머 정답! 야! 정답. 아니야,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주 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네. 우리 이걸 하기 전에 잠깐은 그 두 분 중에 누가 질까를 먼저 우리 네티즌이 그 예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는 건가요? 예? 이기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지는 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티즌이 고지해 주신 선택해 주신 분이 만약에 지는 게 실제 게임과 동일하면은 그분은 두 배 벌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네, 이겼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지금 아니에요. 네. 여하튼 그렇고 지금 첫 문제를 우리 정선아 씨가 맞추셨는데 자, 좋습니다. 첫 번 문제 우리 누가 이 네 분 중에 이 네 명의 섹시 걸들 중에 어느 분의 치마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네티즌이 지금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섹시 걸들 잠깐 비춰 주시죠. 자. 먼저 우리 멋진 걸. 자, 멋진 걸. 아, 자, 멋진 아이고 걸. 멋진 걸. 아주 멋진 걸. 자, 그리고 두 번째 야한 걸. 야한 걸. 야. 야한 걸. 정말 야한 걸. 세 번째 좋은 걸. 좋은 걸. 아이 좋은 걸. 야. 네 번째는 네 번째. 이연 걸. 야. 네 번째는 날씬한 걸. 날씬한 걸. 자, 이 네 분 중에 자, 번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 2, 3, 4 중에 어느 분의 치마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을지. 난 아무나 좋은 걸. 네. 자, 네티즌 여러분들 지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검걸. 검걸 지금 참여가 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어때요? 어느 분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한 걸일 것 같아요. 야한 걸에 치마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역시 남자분들의 속셈은 똑같나 봐요. 그래요? 네티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글쎄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 뒤에 결과 나왔네요. 결과 나왔습니까? 네. 역시 야한 걸이 치마가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정선아 씨 앞으로 가세요. 야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야!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기대고 있잖아요. 이봐요, 섹시맨!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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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자,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자, 한 글자 봤습니까? 봤어요. 자, 정답은? 네. 정답은? 네. 이 사람 이거 뒤집어 써야지. 네, 뒤집어 써. 아,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아, 끝났어요. 네. 정답은? 정답은? 일자무식. 일자무식? 네.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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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예. 아니, 그러면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못 보는 거죠. 첫 번째 문제를 맞춰버렸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아니, 헬멧까지 썼는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섞었나 봐요. 이게. 아, 예. 일자, 그럼 여기 일자 무식이 될 텐데. 한 글자씩! 자, 우리 야한 걸부터 확인해 주세요. 자, 확인합니다. 아이고. 예.
조금 더 올려도 돼요. 자. 자. 무. 무. 식. 정답은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그러면 한 게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임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정성환 씨가 지금 이겼는데 지금 이번 책 게임에는 과연 전체적으로 누가 패자가 될지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네티즌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문제 네티즌이 아니라 우리 섹시한 걸들이 문제를 바꾸는 동안에 자, 그러면 우리 정찬호 씨. 네. 못 보셔서 좀 어떻게 열받아요? 사실 봤어요. 아, 그 쓰고 있으니까. 그걸. 숨어서 봤어요. 왜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내 맘이에요. 날 감시를 잘하세요. 좋아요, 알았습니다. 당신 술 먹었어? 왜요? 왜 그래? 아까 그 뭐 여기 그 축하한다고 네. 하기 전에 그 샴페인 뭐 한 잔씩 먹고 그랬어요. 당신도 먹었잖아요. 난 멀쩡해요. 나도 멀쩡해요. 좋습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자, 이제 문제. 자, 또 문제 2번 섹시걸부터 문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섹시걸. 야한 걸이죠? 문제 주세요! 다음은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접속의 대사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좋다. 늘 약간 흐릿해서 좋다. 쉽게 구겨지지 않는다. 한 장밖에 없다. 두 사람이 말하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아주 귀여웠어요, 야한 거리.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게 접속을 안 보신 모양인데 사진의 일종이에요? 네? 사진 종류의 일종입니다. 자, 우리 정철 씨!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정답! 자, 정성환 씨 이거 쓰세요. 얼른 쓰세요. 아, 진짜. 정성환 쓰시고. 야, 간다. 자, 우리 우리 정찬호 씨가 첫 번째 문제를 맞히셨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깊게 쓰지 마요, 이 사람. 여기서 울리니까 죽을 것 같아. 예. 자, 네티즌들이 또 우리 네 명의 야한 걸들 중에서 네 명의 야한 걸들 중에서 어느 분이 참여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티즌들 중에서 저희 네 분이 또 참 비춰주시고요. 네 분 중에서 자 과연 누구의 치마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는지 네티즌들 지금 골라 주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우리 정찬호 씨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요. 여기 냄새나. 아니 개인적으로요. 네. 저 이 녀석의 바지를 벗겼으면 좋겠어요. 좀 조용히 좀 있어. 자, 잘 이제 잡고, 내 차례야. 잘 잡고 계세요. 자, 우리 정찬호 씨. 네. 정찬호 씨는 개인적으로 어느 분의 치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요. 아무나 좋은 걸. 자, 다 이뻐서요. 어디 누가 택할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티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분의 치마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는지 자, 고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결과 나왔습니까? 저기 컴걸한테 물어봐야죠. 자, 결과 나왔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2번이다. 또 2번. 야, 2번만 계속 고르네요. 네, 2번이 인기가 좋네요. 자, 왜냐면 보기에도 야하잖아요. 어디가요? 예? 그냥 야자가 나오는 거야. 이야,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찬호 씨. 가요? 2번으로 달려가세요. 안 보였어요. 자, 다시 한 번. 자, 됐어요. 정찬호 씨.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 에이.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자, 봤어요? 네. 분명히 봤어요. 아, 벗어도 돼요, 벗어도 돼요. 정찬호 씨 한 글자를 봤는데 정답 아시겠어요? 정답은요? 선견지명. 선견지명? 선견지명? 예. 네. 틀렸습니다. 자, 자, 우리, 방금 때려, 방금 때려, 방금 때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듯, 문제를 틀리시면, 우리의
마구잡이한 우리 섹시걸들이 나와서 뿅망치로 여러분들을 때리게 됩니다. 자, 조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너무하네. 3번 문제 주세요. 자, 문제 잘 들으세요. 네, 한국 영화상 개봉 첫 주 최다 관객을 동원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번에 나온 영화잖아요. 제 정답은요? 공동경비구역. 공동경비구역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요. 자, 아, 여기 쓰세요 또. 정수아 씨 쓰시고. 자, 살짝 잘 들고 계세요. 자, 쓰세요 빨리. 아, 이번 기회에 얘가 귀를 못 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정찬호 씨. 이번에는 네. 정찬호 씨가 직접 고르시고 가면 됩니다. 좋은 걸요. 좋은 걸? 자, 그럼 좋은 걸 앞으로 향하세요. 아유,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자, 좋은 걸. 자, 아유. 깊게 쓰세요. 저 봤나요? 봤어요? 아니, 딴 걸 보지 말고 그 정의 글자를 봐야지. 봤어요? 보긴 봤는데요. 예. 어? 자,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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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사람 지금 이거 생방송에 오는 얘기해야 돼. 정답은? 너. 너? 자, 정답 빨리 얘기하세요. 선. 정답! 너 선거지. 틀렸어요! 자, 자리에 돌아가세요. 얼른 자리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차라리 망치로 때려. 4번이 문제를 뭐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맞출게요. 자, 해봐 한번 이번 진짜로. 자, 4번에 문제 주세요. 자, 우리 네. 섹시한 걸, 아, 날씬한 걸. 네. 자, 날씬한 걸.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미진 양은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손에 쥔 후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하자 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정수아 씨. 유승준. 정답이에요. 좋습니다. 자, 우리 정수아 씨 그러면 어떤 걸에 치마를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정답 네 명도 못 봤으니까 아무나 가도 되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요. 정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 그래도 이 양이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번. 자, 1번. 멋진 걸. 자, 멋진 걸로 향하세요! 자, 봤어요? 봤어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아까 정찬호 씨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선자를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본 글자가 그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맞히시면 안 돼요. 정답 선우용녀. 선우용녀 정답! 예! 아, 좋아요. 정답이에요. 아니 저기요. 나는 너를 봤어요. 너. 여예요. 그게 여. 잘못 본 거예요. 너 성보지가 뭐야. 너 정답을 확인하러 또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도 돌아가시고. 자, 정답 확인! 선, 우, 용, 여, 선우용녀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자, 지금 그러면 자, 두 분들이 돌아오세요, 이쪽으로. 아, 지금 우리 정찬호 씨가 한번 이겼죠? 졌죠. 아, 두 번 정했군요. 예. 아, 그럼 정찬호 씨가 지금 벌칙을 받게 됐는데 지금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일자무식, 선우용녀. 아니, 맞기도 많이 받았는데 뭐 벌칙도 받아요? 자, 그럼 일단 지금부터 예상 집계 결과를 봐야죠. 예상 집계 누가 질까 패자를 고르는 네티즌들의 네.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찬호 씨를 고르면 두 배죠? 그렇죠. 그게 정확히 적중하면 네. 두 배의 벌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티즌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자, 누굽니까? 자, 2번이 누구죠? 2번이 정찬호. 야, 자, 적중했어요. 적중.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질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은 네. 누구 날 암살하려고 그러나요? 아니요. 아, 지금 미리 저런 벌칙이 나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벌칙을 시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래, 알았어? 네.
제가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청자들 이미 날 무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아, 당신은 일자 무식이죠.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매치인들의 아주 정확한 결정에 의해서 정찬 씨 두 배 벌칙을 받게 되는데 네. 자, 벌칙을 소개할 섹시맨 등장! 이야! 벌칙이 뭐예요? 자, 잠깐. 첫 번째 벌칙 도구가 뭐죠? 고무줄. 고무줄. 오, 잘 말을 잘 못해요? 고무줄이시고. 풍선. 풍선. 자, 풍선. 어, 과연 이걸로 뭘 할까요? 깃발. 깃발. 빨. 네. 깃발. 밀대걸레. 밀대걸레? 오, 여기 네 가지 벌칙 도구가 있는데 과연 이걸로 뭘 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부러. 자, 오늘의 벌칙은 자, 이 슈퍼맨 섹시맨이 부는 동안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네, 1번 자, 풍선. 자, 1번. 날라! 자, 1번이 풍선이 아니고 1번이 고무줄. 1번 고무줄. 2번 풍선, 3번 깃발, 4번 밀대걸레. 네, 밀대걸레입니다. 자, 중간 광고 보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것에 따라 벌칙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광고 자, 많아요. 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광고 보여주세요. 자, 이제 방금 자막이 나왔죠? 오늘의 벌칙. 오늘의 벌칙. 자, 오늘의 벌칙을 지금부터 집계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네티즌 여러분들이 어떤 벌칙을 정천호 씨에게 주라고 선택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뭐 네 가지의 그 도구를 봤습니다. 아, 두렵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야 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아, 좋습니다. 체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부터 벌칙. 어떤 걸 골랐는지 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들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벌칙! 자, 나오죠? 자, 3번. 대걸레. 대걸레가 나왔어, 대걸레. 맞습니다. 3번 대걸레. 네. 자, 왜냐면 이거는 그 두 배로 벌칙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걸레와 풍선을. 네, 풍선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 2위. 네, 1, 2위죠. 자. 네. 대걸레는 뭔지 상당히 궁금하고 네. 풍선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다시 대걸레로 때리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무식하게 우리가 대걸레로 여기를 한번 민 다음에 얼굴을 다시 닦아줍니다. 네. 자, 오늘의 벌칙을 시행할 자 섹시맨. 이 사람부터 밀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부터. 자, 섹시맨 여기 서 있고. 네. 자, 주십시오. 자. 아니, 이 사람이 벌칙 주는 거 아니죠? 아니, 저희가 주는 겁니다. 난 차라리 그냥 죽음을 택할래. 자, 앞에 여기 보면 봉걸레가 있습니다. 자, 밀대걸레죠? 밀대걸레. 자, 첫 번째 벌칙. 자, 김태윤 씨 준비됐죠? 네. 준비됐어요. 자, 떨리는 마음. 자, 끝을 잡으십시오. 자, 내려놓고. 자, 정찬우 씨. 예. 이 가운데 쓰. 아, 이걸 부러뜨려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찬우 씨 위치하십시오. 어떻게요? 가운데 쓰십시오. 자, 자, 김태희 씨. 자,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자,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 자, 자, 야, 자, 준비하시고. 예. 네. 자, 듭니다. 야, 너 팀 맞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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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자! 와, 좋습니다. 자, 기분이 어떤 상대 궁금해요? 네. 보통, 이 벌칙은, 태국에서 시행됐으며, 이 벌칙을 받고 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비뇨기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걸 받은 사람들이, 2세를 아마 갔다. 네, 아주 정말, 아주 능지처참이죠. 아, 농담, 자, 농담이고요. 두 번째 벌칙입니다. 자, 두 번째 벌칙, 풍선! 자, 돌 주시고. 자, 앞에 보이는 풍선은 근데요. 자, 네.
이 풍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아, 아유, 더 이상 안 괴롭힙니다. 자, 지름 0.001mm의 아주 가늘한 막으로 이루어진 풍선. 혹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그냥 놔두세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 그냥 놔둬야 돼요. 네. 네. 아, 저 사람은? 아, 근데요, 아, 네. 벌칙을 주더라도 네.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 이거는 계속해서 휴식, 벌칙을 받으면 네. 어쩜 여기서 직사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갈매기 자매한테 배운 네. 그 체조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네. 특정 부위 강화 체조. 그걸 하면은 네. 더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벌칙 풍선 벌칙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찬호 씨, 자 저쪽에 위치하십시오. 어디요? 저쪽 끝머리 쪽에. 네, 네. 쓰시고, 자 저를 보고 쓰세요. 자, 자 이제부터 한 명 뽑아보십시오, 김태균 씨. 네. 가장 그 글래머이신 분을 네. 뽑아서. 자, 준비하신 분. 적당한 분을. 어떤 분이시죠? 찾아야 할 텐데. 네. 제가 뭐 선택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야한 걸. 자, 야한 걸. 네, 우리 야한 걸이 오늘 우리 정찬호 씨에게 마지막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분을 보면 정말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자, 빨리 이제, 해주세요, 벌칙. 자, 야한 걸 씨. 혹시 뭐 포옹하기 이런 거 아닌가요?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정찬호 씨. 이거 품에 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십시오. 위치하십시오. 자, 위치하시고. 자, 당신 졌어. 어? 일자부식을 못 맞추고 선의용용을 못 맞추고 뭐? 너 선반니가 뭐야 도대체. 자, 풍선. 자, 가랑이를 벌리십시오. 아, 우리는 한 부위를 집중 공략합니다. 네, 이게 바로 특정 부위 강화 공략입니다. 자! 아니, 나 도저히 못 하겠어요. 왜요? 아, 못 하겠어요. 왜요? 못 하겠어요. 아, 괜찮아. 당신 결혼했잖아. 아니야. 자, 너랑 무슨 관계 이 사람아. 빨리 껴요. 자, 아니 못하겠어요. 아, 빨리 해줘요. 자, 자 얼른 위치해주시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 강도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 혼자 스스로. 네. 네? 안 터져요. 웬만해서는 잘 안 터져. 웬만해서는 잘 안 터져. 아니 이걸 차서 터트린다는 거야? 네.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우리 야한 거리 네. 아,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바로 발로 걷어차서 터트리는 거였습니다. 자, 국내 최초 나쁜 사람들 아니야? 어? 특정 부위 공략 벌칙! 어떻게 이걸 좋아할 수 있어? 당신 나한테 맞아봐! 자, 자 빨리 위치하세요. 빨리 얼른 우리. 아니 그냥. 준비하시고! 자, 양걸! 자, 최대한 뒤로! 최대한 뒤로! 세게! 자, 세게 뻥쳐야 돼요. 준비하시고! 양걸! 오케이. 자, 이렇게 세게 뻥쳐야 됩니다. 네. 자, 나 미치겠어. 자, 발끝을 너무 세우면 큰일 날 우려가 있으니 발등으로 빵. 자, 네. 준비하시고. 갑니다. 달려가세요. 안 돼. 아, 이거 이럴 수 없어. 나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아. 자, 여보세요? 네, 야한 걸 씨는 네. 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었고 네. 상대 그 발길질이 아주 셉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준비하시고 뛰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네. 앞에서 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좋아요. 자 우리 양은 아 제발 출발.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양골. 정찬호 씨가 내일부터 저희랑 같이 자, 들어가 섹시해. 빨리 들어가. 섹시한 맨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찬호 씨가 내일부터는 같이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거 알았어요. 지금 구급차를 대기시켜놨어요, 지금. 얘들아, 사람이 거기를 계속 맞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자, 그럼 수고하신 정찬호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빨리 와요 이제. 이제 오세요 일로. 자, 이제 그거 막 맞았다고 안 죽어요. 자, 보시는 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절대 어린아이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이것은 힘 조절이 가능한 어른만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단연간의 공연 끝에
많이 맞아보았는데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 지금 다쳤어. 자 아무튼 정말로 나 같이 방송 못하겠어요. 집에서 보고 계시는 정찬우 씨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말 모르겠지만 여하튼 곧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상품 주기 코너가 되겠죠? 자, 이 코너는 저희끼리 게임을 하는 건데 과연 누가 가장 못할까를 골라주시는 게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저를 계속 고르셨는데 뭐 이게 사람이 계속 지란 법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상품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의 실력도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멋진 대결 예감 게임! 예감 게임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예감 게임은 예감이 좋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박영규 씨 성대 모사를 합니다. 네. 성대 모사를 하는데 네티즌 여러분들은 저희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못했을까? 누가 제일 못할까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김태균 접니다. 저. 자 2번은 정성환이고요. 네. 3분이 접니다. 네. 말이 좀 안 돼요 지금. 자, 제일 못할 사람을 골라주시고 그 사람이 정말 제일 못하는 게 당첨이 되시면 그분들을 추첨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정의 상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김소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투표하시고 자, 이제 예감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 합니다. 아, 떨리니까. 네. 먼저 지지 바로. 저는 그 성대 묘사를 약 한 10분 정도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신 분이 지금 계실 거예요. 많이 후회들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얼굴을 보시면. 제가 잠깐 박영규 씨 그 잠꼬대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국내 최초. 네. 네. 끝났어요. 저를 고르신 분들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각자 지지해 주시고 자, 그럼 집계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구와 제일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정찬우 씨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요. 자, 결과 준비되시죠?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누가 제일 박영규 씨 성대모사를 못하는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집계 결과! 자, 정성환 씨예요? 정성환 씨? 이게 선택을 누가 하죠? 선택은 우리 섹시걸들이 합의를 해서 판정을 해줍니다. 네, 판정을 한 것과 지금 네티즌의 결과가 일치하면 두 배의 벌을 받는 거죠?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벌이 아니고 상품을 주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니에요. 맞추는 분의 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벌 받는 건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벌은 당신 혼자 벌을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저희끼리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박영규 성대모사 가위바위보. 자 1등 가위바위보. 가벼우면 하면 다 지냐. 자 2등 3등입니다. 자 김태현 씨. 자 떨리네 이거. 자 저기 들어와요. 소개하고. 소개하고. 네. 자 소개하겠습니다. 상관호 1번 박영규 성대모사의 전 달인 김태균. 달인. 저를 지지한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작년 진짜 왜 그러세요 왜? 제가 어제 미더리에 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러세요? 몰라요 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자, 2번 성대모사의 달인 짧다. 소개 이상해 나겠지. 정성아 씨. 야! 좀 전에 하신 거 지금 오지명 씨를 하신 거잖아요. 폼은. 아니 오지명 아니. 진짜. 진짜 자기 왜 그러세요 진짜. 진짜 자기 왜 그러세요 안 돼요 진짜. 이제 믿어라 너 그러면 안 되지 뭐 진짜. 진짜. 아니. 좋아요 정찬호 씨 한 번. 나 지금 아프고 진짜. 나 아프고 죽을 것 같다. 아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진짜. 장훈 씨. 진짜 아프다, 진짜. 아우, 진짜. 어우, 아파. 이거 이대근이잖아. 이게 이대근을 하고 있어. 자, 이제 판정하겠습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아파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어. 자, 자 판정하겠습니다. 가보 씨. 자, 오늘의 섹시걸. 어, 자, 아파. 판정하겠습니다. 자, 섹시걸. 자, 뒤에 계시고. 보여주세요. 섹시걸. 자,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시고. 자, 섹시걸 판정하겠습니다. 자, 대표로 한 분이 자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자, 대표로 한 분이 저 세 명 중에 부채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합의하셨어요? 네. 자, 아, 좋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못했는지. 아파. 하나, 둘, 셋. 정답을 해! 아, 정찬원 씨가 아 원래 제가 잘하지만 네. 이 뭐 아파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여튼 아 조용히 하시고 네. 아, 여튼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정성아 씨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티즌 여러분들 예감은 실패를 하셨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정찬원 씨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히신 분들에게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내 참여해준 네티즌 여러분들께 네. 아 저희가 CM 후에 네. 아 그 당첨되신 분들을 네.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월화수를 진행하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프닝은 정찬우 씨가 혼자서 박영규 씨를 일주일 동안 연습한 후에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더욱더 섹시함으로 여러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지금 잘 주무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탈의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네. 탈의쇼. 여러분들 탈의실쇼. 네, 이제 주무실 텐데 씻고 주무실 때 잠옷을 갈아입죠. 그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의 섹시걸들이 네. 이 자리에서 잠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 내 정해진 시간 내 잠옷을 갈아입지 못하면 어정쩡한 자세로 노출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전 다음 주에 아파서 못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제 정해진 시간과 함께 탈의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모두 들어가시고 자, 막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 오면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시고 자, 자 제가 비키겠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비키고 자, 준비하시고 소세이 자, 자 올려주세요. 올리시고, 자 제한 올리시고, 자 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올리십시오. 쭉 올리시고, 자 쭉 올리시고, 더 올리세요. 다리가 안 보여. 자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이 버스롯은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롯은 던지시고, 자 네 시작합니다. 시작. 어느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네 섹시한 쇼. 그렇습니다. 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자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집니다. 야. 자, 아, 시간 남았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어. 자, 보면 안 돼요.